안녕하세요. 지니쌤이고요. 같이 볼 문제 오늘 2015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유형문이었죠. 40번이었고 유형문 같은 경우는 물론 지문 본 다음에 요약 봐도 오케이긴 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유형문 쉽기도 했고 보통 유형문 먼저 보는 게 지문 예측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죠. 그래서 아래에는 얘부터 확인할게요. 자, 어떤 얘기인지 갑시다. 아래 가서 보니까 올도우가 있네. 그럼 올도우가 뜨는 순간 지금 나와 있는 이 올도우 절과 그리고 뒤에 있는 주절, 이 두 개의 내용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야겠죠. 그리고 특히 40번 유형문 같은 경우는 대조가 되고 있는 두 개의 개념이 잘 나오죠. 그래서 확인할게요. 올도, 비록 우리가 A하는 경향이 있어. 뭐에 있어서? 복잡한 행동에 있어서. With 복잡한 정신적 작용과 함께. 라고 한 다음에 근데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쉼표 뒤에 보니까 B라는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있대. 또한 뭐 하기 위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아, 그럼 예측이 되죠. 복잡한 행동을 봤을 때 우리는 자꾸 A 하려고 하는데 그건 옳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죠. 그건 틀린 거고 B라는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거래. 더 뛰어난 이해를 위해서. 이런 얘기였고요. 그럼 확인합시다. 올라가서 자, 복잡한 행동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볼게요. 제일 처음 보니까 뭐 개미가 나왔어. 개미가 오른쪽 왼쪽 틀기도 하고요. 또 move side 앞으로 쭉 가기도 하죠. 모래성에서 쭉 왔다 갔다 한대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가서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러한 길의 복잡성. 근데 어떤 길인지 보니 it chose 이때 it이 가리키는 거 당연히 앞에 나왔던 개미가 되겠죠. 그 개미가 택한 그 길의 복잡성 대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 던진 다음에 뒤에 답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복잡성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우리는 think of 생각한대. 뭐를? 복잡한 정교한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떠올린대. 어디에? In the 개미의 두뇌 속에 어떤 정교한 프로그램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대. 근데 그 뒤에 보니 but 뒤집어지죠. 하지만 it does not work.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래. 알고 보니까 개미 머릿속에 복잡한 프로그램 있어 없어? 없을 거래. 필자가 보기에는 없을 거고 What we have overlooked. 우리가 지금까지 overlook하면은 간과하고 무시해온 거. 우리가 무시해왔던 건 바로 개미의 환경입니다. 답이 나왔네요. 필자 여긴 어때? 딱 보기에는 개미가 복잡한 길을 택하는 게 개미 머릿속에 있는 정교한 프로그램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고 바로 무엇이다? 개미의 환경 때문일 것이다. 이 얘기죠. 벌써 다 나온 것 같고요. 조금 더 가보자. 계속 가보니까 the ant, 그 개미는 maybe following, 아마 따라간 거래. 단순한 규칙을. 그 규칙은 바로 태양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빨리 둥지로 가야지 이런 규칙만 따라간 거래. 라고 한 다음에 복잡한 행동은 does not imply, 암시하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정신적인 전략이 있음을 암시하는 게 아니래. 계속 반복되고 있죠. 복잡한 행동이 있다고 해서 복잡한 정신체계에 있는 건 아니래.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였어? 환경 때문이래. 그 얘기 나왔었고요. 뒤에 보니까 the same, 똑같은 것이 holds for humans. 얘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holds for가 묶여가지고 누구누구에게도 적용되다. 그 뜻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실이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그럼 앞에 나왔던 개미에 대한 사실 뭐였는데? 개미의 복잡한 행동은 복잡한 머릿속에 있는 체계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인데 바로 그러한 상황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럼 인간도 어때? 복잡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정교한 정신이 있는 게 아니고 환경이 복잡해. 이 얘기 나오겠죠? 그럼 확인만 가볼게요. 이제 인간 얘기 갑시다. 내려와서. 자, 그 아래 딱 보니까 The apparent complexity. 지금 보고 있는 apparent. 얘 뜻이 두 개 있죠? 겉보기의 뜻이 있고 분명한 뜻이 있죠. 지금은 약간 중의적인데 쌤이 보기엔 약간 겉보기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 행동이 겉보기에 어때 보여? 복잡해 보일 수가 있죠. 겉보기에 딱 보기에는 복잡해 보여. 우리 인간의 행동이 over time, 시간 지나면서. 근데 그러한 행동이 is largely, 주로 reflection, 반영해주고 있는 거래. 무엇을? 복잡성인데 누구의 복잡성? 환경의 복잡성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 정신의 복잡성이 아니고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였고 바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꾸며주고 있는데
그가 그 자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환경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들어있는 환경 되겠죠. 그런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래. 그러면서 사람들은 adapt to, 적응하고 있죠. 그들 환경에. as, 누구처럼? 젤라틴이 그러한 것처럼. 이때 더즈가 받는 게 앞에 나왔던 adapt to their environment, 얘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젤라틴 뜻이 나와 있는데 그 젤라틴이 젤리 같은 거 있죠? 녹인 풀 같은 거. 이러한 풀이 그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처럼 인간들도 자기 환경에 그냥 맞춰 사는 거래. 근데 그 말이 뭔지 모를까 봐 계속 나옵니다. 만약에 네가 wish to know, 알고 싶어. What form, 어떠한 형태를 it will have, 그것이 가질 것인지.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 나왔던 젤라틴입니다. 그 젤라틴이 앞으로 어떠한 형태 가질지 네가 알고 싶다면. 근데 뭐 했을 때? 그 젤라틴이 굳었을 때. 즉 녹인 풀이 굳었을 때 어떤 모양인지 알고 싶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study, 연구해보래. 무엇을? 이때 나와 있는 몰드. 이게 그 틀이죠. 그 젤리나 녹인 풀을 넣어놓은 그 틀의 쉐입, 모양을 연구해보래. 그 몰드, 틀이 뭔지 대띠에 알려주고 있는데 젤라틴을 담고 있는 몰드 형틀의 모양을 한번 확인해보래. 만약에 형틀이 동그라미였어. 여기에 젤라틴 넣어가지고 그 다음 굳혔어. 그럼 젤라틴 모양은 뭐가 돼? 동그라미 되겠죠. 만약에 이 틀이 별표였어. 여기에 젤라틴 넣은 다음 굳혔어. 그럼 당연히 젤라틴 무슨 모양 돼? 별이 되겠죠. 이 얘기해준 거였고요. 마지막 끝에 가서 보니까 to understand behavior,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has to look at, 봐야 되는데 뭘 봐야 한다? Both the mind, 정신과 그리고 환경을 동시에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주제 나오면서 정리해주고 있죠. 근데 필자 느낌이 어떤가요? 필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인드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환경에 두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인 의견은 마인드였으니까. 그래서 환경에 조금 더 강세가 두어진 글이었고 내려와서 확인할게요. 자, 보니까 어려운 글 아니었고 비록 우리가 복잡한 행동을 복잡한 정신 작용에 뭐 하려고 해? 연관 지으려고 하고 일치시키려고 하는 거였죠. 이런 말 들어와야 되고요. 그렇긴 하지만은 빈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얘는 정확히 나와 있었죠.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었고요. 그럼 확인할게요. A에 넣어야 될 거. 1번, 2번 가보니까 associate A with B. A와 B를 연관 짓는다. 얘는 가능하죠. A에 있는 1, 2번. 얘는 가능하고 3번에 있는 identify A with B. 뜻이 뭔가요? A와 B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럼 복잡한 행동을 복잡한 정신작용과 동일시한다. 약간 애매하지만 조금 우긴다면 가능은 하니까 세모까지 할게. 그럼 세모 인정. 한 다음에 4번, 5번 가보니까 replace A with B. 얘는 A를 B로 바꾸고 대체하는 거죠. 얘는 안 되겠지. 복잡한 행동을 복잡한 정신 운영으로 대체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땡이죠. 얘는 안 되고요. 그럼 이제 B를 가보자. 자, B를 가보니까 우리가 넣어야 될 거는 환경이었고 먼저 첫 번째 1번에 있는 genetic. 얘는 gene에서 나왔으니까 유전적인이죠. 유전적인은 아무 상관이 없네요. 땡이었고 2번은 완벽하죠. 환경. 완벽하고 3번에 있는 얘는 뭔 뜻인가요? psychological. 심리적인 건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죠. 3, 4 안 되고 5번에 환경 맞긴 하지만 A에 있는 replace 안 되기 때문에 답이 2번이구나 나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 질문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굿락.